네, 그러면 박경근 선수가 지금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라이브입니다. 지금 라이브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근입니다. 네네. 딴게 아니라 뭐 일단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 사실을 올리셨고, 그리고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일단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네. 일단 박형근 선수가 거기 그 블랙컴뱃에 계셨던 게 언제부터 언제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제가 그 블랙컴뱃에 처음 연관됐던 게, 네. 제거그 무채색 필름 때, 네. 제거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이제 처음, 아예 처음 한건 그때는 아닌데, 네. 커넥션이 있었던 거는 그때부터였고요.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신종훈과의 그런 연결고리가 닿았고, 네. 그래서 신종훈과의 그 MMA 대결을 하면서 네. 제가 거기에 이제 헤드코치로 들어가게 됐죠. 부탁을 받았고, 그거를 제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수용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블랙컴뱃의 그 검정이라는 네. 지금 대표죠. 네. 그 사람의 이제 헤드코치를 맡게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날짜가 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러면 블랙컴뱃이라는 대회와는 언제부터 그러면 그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하셨나요? 그 블랙컴뱃이라는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신종훈과의 대결이 1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있었죠. 그때부터 제가 네. 작전과 전체적인 이런 그 검정이라는 유튜버를 네. 신종훈이라는 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이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 파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부터 거의 처음부터 같이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뭐 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신 거네요? 네,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했습니다. 세컨까지 함께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나누셨을 거고요. 그럼요. 그럼 대회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누셨나요, 혹시? 그럼요. 그 대회에 그 어떤 테이핑이 필요한지. 네. 대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로드 FC라는 대회사에서 소속돼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프로파이터를 제가 그래도 뭐 1년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대회장을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했고, 네. 그리고 선수 대기실이라든지 네. 선수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장비라든지 네.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시합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블랙컴뱃 역시 그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거 있어서 이런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죠. 실제로도 어떤 테이핑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종로가 필요하며, 네.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할때 물통 뭐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제가 전달 사항을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대회 전반적인 가장 작은 거부터 뭐큰 것까지 여러 부분에서 이제 관여를 하신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블랙컴뱃에 어떻게 보면은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거기에 있는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런 정보 전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여를 한건 맞죠. 그러면 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거기에 소속되어 일하실 때 블랙컴뱃의 핸드랩 규정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그 핸드랩 규정은 제가 나갈 때도 없었습니다. 아, 아예 규정이 없었나요? 제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 없었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특정 선수 임무를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되나요? 네. 블랙컴뱃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선수들에게 물어봤고, 네. 최근까지 경기를 했었던 선수에게
그 밴디지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는지 네.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예. 없었고요. 네. 그게 저희 팀 이제 사비 MMA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도 이제 블랙컴뱃에서 뛰기도 하지만 네. 제가 물어본 거는 그 사비 MMA에 소속돼 있지 않는 선수들이었어요. 네네. 그런 선수들에게 체크를 다 했고 네. 확인을 했고 네. 그 황인수 명현만 선수의 그 경기에 있어서 네. 촉구 테이핑에 관한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블랙컴뱃에서 챔피언스 리그라는 시합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핸드랩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었죠, 그게. 네. 네.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 대회부터 핸드랩 규정이 있었던 건가요?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이게 그러면은 아. 우리 3월 며칠이죠, 우리? 오늘이 3월 7일입니다. 3월 7일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블랙컴뱃 챔피언스 리그가 3월 4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있었죠. 그때부터 생겼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도환 관장과의 대결에서 핸드랩 규정을 강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때 실제로 뭐 핸드랩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정밀 검사를 진행을 전혀 했나요? 없고, 예. 그게 뭐였냐면은, 네. 그게 뭐였냐면, 네. 이 핸드랩에 있어서, 네. 그, 저희들이 스파링 때 사용을 하는, 네. 스파링 때 사용하는 붕대용 핸드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 네네네. 예, 이제 색깔 저희들이 있는 이제 거. 평상시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반인 분들이 훈련하실 때 사용하는, 네네. 운동하는 그런 핸드랩이 있었는데, 네. 그 핸드랩을 착용을 하기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핸드랩에, 이제, 그 핸드랩에 다른 테이핑을 다 따로 하자. 거기다가 테이핑을 따로 하자. 네. 각자가 원하는 그 방향에 테이핑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동환 선수가 이제 그런, 이, 연습용, 스파링용 네. 핸드랩이 아닌, 시합용 핸드랩을 하셨고, 네. 시합용 핸드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팍 체크를 했거든요. 네네. 멀리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제가 검정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긴 하지 않았냐. 왜냐면은 저는 검정의 세컨으로서 네. 검정을 이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제가 제일 넘버원으로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코치니까요. 예, 당시에. 당연하죠. 예. 저는 얘를 이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네네. 스파링용 핸드랩이 아닌 왜 시합용 핸드랩을 하냐. 네. 그래서 그거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냈고. 근데 스파링용 핸드랩으로 만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스파링용 핸드랩을 하기로 했었던 제일 큰 이유는 뭐였냐면, 네. 따로 이렇게 그렇게 이거를 매뉴얼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네. 스파링용 핸드랩을 할 건지, 네. 아니면은 시합용 핸드랩을 할 건지 서로의 그런,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합의가 된 이제, 부분이었는데. 네, 레가드를 찰 거냐, 레가드를 예. 차지 않을 거냐, 네. 뭐 이런 것처럼, 당시에 이제 정동환 관장은 레가드를 차지 말자. 네. 레가드를 차지 말자고 했고, 네. 또 레가드를 차지 말자. 네. 레가드 차지 말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룰을 다 허용하자. 그게 서로 합의하에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검정의 핸드랩을 제가 감아줬거든요. 예, 제가 감아줬고, 제가 그 가로, 지금 얘기가 말이 많은 네. 가로 테이핑을 제가 직접 만들어줬고, 그 주먹에 대한 그 너클 파트에 관한 그 테이핑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네. 제가 직접 해줬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엄태웅 성명준의 대결을 보시면 네. 엄태웅이 했었던 핸드랩 있죠? 네. 그게 스파링용 핸드랩에 네. 테이핑을 덧댄 거예요. 아, 예. 한번 자료화면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네. 또 이해하시기 좀 편할 거예요. 슬쩍 봤습니다. 예. 네. 실제로도 똑같이 제가 그 핸드랩에 예. 김태인 선수가 했었던 그 가로 테이핑 있죠? 네. 그거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가로 테이핑이 없었다는 말이 틀린 거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내가 직접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을 처음에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네.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얘기하자면, 네. 아니 어떻게 내가 눈을 내가 죽었으면은 말을 못할 텐데, 내가 이렇게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네 인스타에 말씀하세요.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직접 핸드랩을 너클파트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직접 만들어줬고, 네. 내가 글러브를 끼워줬고, 네. 내가 그 주먹, 그 너클파트의 부분에 관한 그 체킹을 제가 했거든요. 네네. 이것도 짤이 있던데, 엄태웅이 김태인한테 주먹으로 이렇게 퍽퍽 치는 거 있어요. 예. 퍽퍽 치는, 저도 그걸 봤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똑같이 검정 너클 파트를 체크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은 흔히 얘기하는 그게 석고 치는 거 아닌가요? 석고를 친다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주먹 핸드랩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네. 선수들마다 다 각자가 매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예. 저는 그 주먹 너클 파트뿐만 아니라 최대한 주먹을 얇게 만들어요. 그래플러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플러들이 이런 아예 핸드랩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주먹이 이렇게 막 빵빵한 게 싫어서 저는 얇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선수는 되게 두껍게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예, 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요번이 아니죠. 네. 저번에 원챔피언십에서 경기를 했었던 이제 추성훈 선배랑, 네. 추성훈 선배랑 예. 그 아오키시냐 선수랑 대결을 했을 때도 네네. 둘다 제가 알기로는 밴디지를 않았던 걸로 알아요. 아, 그, 뭐, 추성훈 선수야 좀 치긴 하지만 그래도 아웃키시냐에 뭐 거의 뭐 그래플러니까요, 예. 네, 추성훈 선배도 아예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밴디지를 아예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매뉴얼이 없는데 네. 도대체 그 매뉴얼은 누가 만드는 거며, 그 매뉴얼을 있다라고 한다는 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심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심판들이 있을 거고, 심판들이 있다는 얘기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심판들에 의한 규정도 없었나요? 심판들은 네. 이제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심판들은 네. 이 사람의 주먹 핸드랩에 관해서 네. 여기 주먹에 뭘 댔는지, 네. 외부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지. 예. 핸드랩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해요? 이 사람 주먹에 손에 네.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무조건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글러브를 낄수 있고, 글러브를 끼면 거기에 이제 레드 코너, 블루 코너에 대한 그 테이프를 또 해줘요. 네. 또 그거 거기 위에다가도 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얘가 이 레드 코너, 블루 코너에 대한 그 테이핑을 벗기고 또 다시 핸드랩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체킹을 하기 위해서 또그 위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예, 사인을 하죠. 그게 이 사람의 손에 어떠한 물질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체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지. 예. 블랙컴뱃에 있는 심판들은,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예. 블랙컴뱃에서 심판을 보시는 심판분들은 네. 그러면 도대체 그 매뉴얼을 다 가지고 계시대요? 아니, 제가 본 영상에서는요, 영상에 따르면, 심판진의 회의록이 있고 매뉴얼이 나와 있다라고 그 검정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심판이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매뉴얼이 뭐냐고. 왜냐면 내가 체크를 했는데, 내가 밴디지를 시켜줬고, 네. 검정만 시합을 블랙컴뱃에서 두 번을 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러면은 검정만
일단 체크를 했을까요? 그렇죠. 홈런뿐만 아니라 네. 사비웨이에서 시합을 뛰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제3회, 제4회 팀에서 시합을 뛰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네. 제가 그러면은 그거를 안 봤을까요? 핸드랩을 하는 걸안 봤을까요, 과연? 아니, 어떻게 그럼 보이는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실 때까지 그 규정 그리고 그이 너클 테이핑 체크 그게 없었단 얘기시죠? 그럼요. 이 너클 파트에 관해서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심판들이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물질이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네. 그건 당연히 체크를 하죠. 네네. 그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 너클 파트에 대해서 가로 테이핑을 해서 이거는 가로 테이핑을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규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블랙컴뱃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제 3월 6일날 캡처를 한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기 장비에 대한 이 룰이 있었습니다. 이 룰은 어떤 거 경비? 경비, 그러니까 전체적인 룰이 올라왔거든요. 블랙컴뱃 오피셜 그 홈페이지에. 그게 예전에도 그럼 존재했던 건가요? 이 홈페이지에 있었던 게? 그거는 네. 대회를 하는 중간중간에 만들었어요. 실장이. 언제쯤이죠? 그럼 대략? 제가 체육관 관장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블랙 컴뱃 시합이 나오고 나서 예. 그 중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뭐 1회 아니면 뭐 2회 뭐 그런쯤 1회 2회는 절대 아니고 네네. 1회 2회는 절대 아니고 왜냐면은 제가 네. 8월 말 9월 달쯤에 처음 이제 체육관 관장직을 수락을 한 거니까 네네. 몇 년도요? 작년이요. 작년이요? 예. 네, 작년 8월 말인가 9월 달이었으니까 예. 그 사이에 블랙컴뱃 시합이 있었잖아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때쯤 그럼 만들어진 거네요. 저가 체육관에 있을 그 이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에 들어가신 다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룰에 대해서 쓰고 있었던 거를 저도 봤고, 저한테도 체크해서 물어봤었고, 네네. 그리고 타 단체에 있는 거를 같이 뺏겨서 썼으니까. 아니 뭐 인용할 수는 있으니까요. 뭐 인용할 예. 수 있는 네, 거니까. 예. 인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예. 예. 이뭐 룰이라는 게 거의 뭐 비슷하고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예, 게다가 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그걸 뭐 통합 룰을 쓰기도 하니까요. 네, 그럼요. 이게 예. 잘못된 건 아니죠. 예,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아닌데 네. 순서는 막 이게 순서다. 아, 순서는 이렇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랜 시간 인터뷰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냥 빠진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